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다이가 하, 워데 하이 휩. 안녕하세요. 휘브의 이농입니다. 안녕하세요. 휘브의 원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휘브의 재하입니다. 안녕하세요. 휘브의 유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휘브의 하승입니다. 안녕하세요. 휘브의 이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휘브의 제이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휘브의 진머입니다. 유건입니다. 저는 엑소 선배님이랑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무대를 많이 보면서 아이돌이라는 꿈을 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머입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은 케이팝 선배님들의 무대를 보면서 아, 나도 언젠간 저렇게 멋있는 퍼포먼스로 이제 많은 팬분들의 환호를 받고 싶다. 그 환호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희열을 느껴질지 상상하면서 되게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갈게요. 네, 출道之後8個月以來呢, 그 목표跟之前有沒有不同的, 데뷔 후에 이제 8개월쯤에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목표와 지금 목표는 좀 달라졌나요? 네, 제이더입니다. 목표가 달라졌다기보단 더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연습생 때부터 멤버들과 다 같이 더 큰 무대에 서고 더 많은 팬분들을 만나면서 더욱 재밌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영원히 변함 없이 저희 멤버들은 그런 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홍콩도 이미 와본 적 있는데 이번에 홍콩에서 꼭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휘브의 이농입니다. 네, 저번에 홍콩에 방문했을 때는 저희가 스케줄을 제외하고는 야외에 있었던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벽화 거리도 가고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도 타고 재밌게 놀다 온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It was fun. Fun.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싱글 앨범 2개 나왔잖아요. 네. 네. 그리고 보니까 또 색 다르게 뭐 스타일도 다르고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뭐 음악 장르가 아니면 스타일이 있나요? 네, 저희 휘브가 다음 앨범을 준비할 때는 뭔가 특정한 장르보다는 1집, 2집 때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런 색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팬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고요. 저희가 좀 더 다양한 매력들을 준비해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추가 질문인데요. 혹시 댄스 담당 멤버분이 그 케이크 잠깐 안무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래 담당. 무단 무반 노래 다 볼까요? 그러면 다른 멤버 불러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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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죠? 사비. 먼데이. 쉬운 버전이 있고 잠시만요. 여기 안 나온 게 쉬운 버전이 있고 좀 저희가 원래 본 안무가 있는데 어떤 버전이 좋을까요? 간단하게 내가 오리지널 볼 거. 그럼 이제 오리지널. 오리지널. 오케이. Let's go. 5, 6, 7, 8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into Friday 월 기분이 high Everybody riding the high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into Friday 월 기분이 high Everybody riding the high 잘생겼어! 뭐 잘하네 이제는 마지막으로 홍콩 팬분한테 인사할게요. 이렇게 카메라 보시고. 단체 인사 없는데.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단체로. 아, 네, 알겠습니다.
홍콩 앤드 여러분, 어제 팬미더브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저희 더 열심히 해서 또 꼭 한 번 더 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휘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